EBS 지문분석강의 자 수특 11강의 4번 지문이고요. 황제와 이 수상 간의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기싸움. 그다음 중간에 조금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분석해드리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황제가 얼마나 이 수상을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도 나오네요. 갑니다. 자 프로이센의 왕인 자 윌헬름 1세는요. was a conventional man. 자 이거 참 잘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conventional 하게 되면 솔직히 알고 있던 친구들 전통적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죠? 이 conventional은 뻔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평범한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전통적인 그러면 traditional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전통적인 이 느낌인데 conventional이라는 어감을 쓰게 되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닌데 꼭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요 느낌은 잊지 마세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뻔한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And 그리고 not particularly 그렇게 특별히 뭐 clever 똑똑하다거나 insightful 통찰력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the opposite of his minister, 자신의 수상과 정반대, 바로 비스마르크하고 정반대였습니다. 가봅시다. He disliked much. 자, 많이, 정말 많이 싫어했어요. 자, 뭘요? 두 가지를 싫어했네. 이렇게 병렬이 되네요. 자, 비스마르크가 하는 것을 많이 싫어했고 비스마르크가 그 하는 방법, how, 방법을 싫어했답니다. 자, was은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did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고요. how는 관계. 부사, 내지는 그냥 의문, 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오고요. 이런 거 구조 분석하시고요. 자, yet, 그러나, 그런데 실언은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글의 흐름이 이렇게 샥 바뀌니까 위치라거나 순서라거나 이런 스토리텔링은 언제나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순서 위치는 언제나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at some level, 어느 정도까지는 황제가 recognized, 인정을 했대요. 이것도 정확히 번역하세요. 인지하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인정하다. 근데 여기 문맥은 인정하다가 좋을 것 같아요.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need Bismarck, Bismarck을 좀 필요하다. 이건 인정을 했다고요. 비록, even though, 비록 하면서 그 비록 다음에 여기가 또 삽입절로 낀 거죠. Wilhelm, 우리 황제가. 여기도 이제 he라고 해서 또 지칭 응용해서 될 수도 있어요. 한때는 mildly complained, 가볍게, 심각하게는, 황제가 심각하게 불평하면 막 바로 교수형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가볍게, 좀 부드럽게 불평했던 것처럼 비록 It's hard to be Kaiser under him. 아, 우리 수상 밑에서 황제 노릇하려니 아우 힘들어. 아이 우리 수상님 모시고 내가 황제 노릇하려니까 힘들어. 이런 오감이에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Since, 자, 근데 이제 이 문장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제자님들. 자, 이 문장, 자, 표표 좀 달아드리고요. 천천히 분석 좀 해드릴게요. 자, 이때 since는 일단 뭐뭐 했기 때문에 because 정도의 뜻이고요.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한 덩어리. 자, 여기가 원인이에요. 자, monarch 이것도 표표 치고 나왔죠. 자, 우리 절대 군주가 had the final say. 자,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뭐, 이거 뭐, 해설치, 그, 단어정 된 거니까 뭐, 최종 결정권 이랬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 뭐, 맞아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over 뭐에 관해서, foreign and defense policy. 뭐, 이런 어떤 이제, 이 국외 정치 문제라거나, 아니면 국방 문제라거나, 이런 거, 당연하죠. 황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and government. 정부가 answered only to him. 오직 그에게 대답만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그 정부의 대표자가 수상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정권은 돼, 안 돼. 이건 결국은 황제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부, 즉 이제 정부를 대표하는 수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not the other way round. 반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반대로. 알아서 정부가 결정하고 황제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 여기까지가 원인. 괜히 쫄지 마시고요, 우리 제자님들. 이렇게 긴 문장 보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 문장이 섞인 겁니다. 여기까지 한 박자 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자, only, 오직, 자, 뭐의 이름으로만, 이 황제 윌헬름의 이름으로만 비스마르크가 was able to exert great control. 큰 통제권, 위대한 이 엄청 큰 통제력을 exert,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exert는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exercise하고 동의어예요. 제발 좀 exercise, 운동하다만 하지 말고 발휘하다. 그 다시 한번, 비스마르크가 큰 통제력, control,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단데 비스마르크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황제의 이름으로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황제의 윤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떤 국내 문제라거나 아니면 해외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혔다는 얘기죠. The two man's relationships.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는요. was marked, 잘 표시가 되고 드러났는데 바로 terrible argument. 끔찍한, 끔찍한이라고 표현했네요. 논쟁을 통해서요. 감히 수상이 황제하고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와우, 대단하네요. 비스마크는요. 이때 의드는 뭐 하곤 했다 정도의 느낌이고 자, come down with는 우리말로 딱 몸져 눕다, 병에 걸리다 이런 느낌이에요. Severe headaches. 심각한 두통이나 아니면 fits of vomiting. vomiting 우리말로는 토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가끔 우리 에익 하고 토하는 거 오버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완벽한 콩글리시고요. 오버이트는 과식인 거고 vomit 혹은 throat up 이걸 우리가 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fits of vomit 그러면 막 힘 딱 주면서 이렇게 발작성 막 구토도 하고요. 두통도 있고요. 그리고 하면서 여기 은근히 병렬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예요. would calm down and would claim 이렇게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ing가 있으니까 여기 병렬 어법 문제로도 응용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심각한 두통과 뭐 이거 어떤 뭐 이 발작성 그러한 이 구토를 어를 겪곤 했고 그런 병에 걸리곤 했고 그리고 또 주장을 하곤 한 거예요. It was done. 황제 폐하,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황제를 협박하는 거예요. He frequently, 빈번히 threatened to resign. 사임하겠다. 알았어, 때려칠게요. 저 고향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황희정승도 많이 그러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황제를 협박한 거죠. 왜 자기만한 인재가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요, 이 마지막 두 부분에서 황제의 사랑이 느껴지죠. In the end, 결국 그러면서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강조구문 떴습니다. It that 강조군인데 강조하는 게 사람일 때는 that 대신에 후도 쓸 수 있죠. 그건 항상 윌헬름 황제였습니다. 뭐가요? backed down 굽혀준 거 그러면서 say 말을 한 거죠. 아 비스마르크 자네는 말일세 must think of resigning 사임하면 안 되네. 이 황제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이니까 대단한 애정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윌헬름 이 황제가요. wrote to him. 여기서 힘도 이제 우리 그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에게 after one scene 한 장 직역하면 한 장면 후에 그에게 썼다. 한번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이렇게 편지도 썼대요. It is my great happiness. 그건 나의 엄청난 행복이네. 그게 뭔데요? To live with you. 그러니까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자네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thoroughly 단어 잘 보세요. thoroughly 완전히 철저히요. through가 아니에요. 철저히 we agree with you. 자네와 의견 일치하는 거. 그게 나의 큰 기쁨일세. 아이, 우리 좀 너무 투닥거리지 말게나 그러면서 황제가 썼다고요, 황제가. 알겠죠? 오케이. 자, 기승전결 있는 이야기니까 순서 잘 보시면서 중간에 어려운 문장 복습 열심히. 됐죠?